시편 9편 말씀 우리 1절로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이 시편 9편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아들의 죽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일이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일이 어떤 귀한 일이냐? 바로 그것에 대한 죽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비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만입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것.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찬송이 되어지도록 하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송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라 섬길 수 있도록 통일되게 하신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절의 말씀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느냐?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며 그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3절 말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다. 주께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다 내 앞에서 망하여서 물러가게 됐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존자를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원수들이 다 주 앞에서 망하게 되고 물러간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다 망하고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였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구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인데 이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어떤 교훈이나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교훈으로 기록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것을 소망으로 갖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원수는 망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그리고 원수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한 소망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로마서 15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은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된 것이고 이것이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세워지고 모든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한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모든 입술이 한 입술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것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복종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민족이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으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하신 말씀이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유대인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온 열방이 다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한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전자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냐? 그 말씀이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뭐를?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서 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의를 가지고 그 의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어질 것인지를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의로워질 수 있어요? 나는 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가 나를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참수하고 나를 송사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마귀의 송사들을 다 변호하는 피 흘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금 의롭다라고 심판을 땅땅땅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나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 되어지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으니 기뻐할 뿐이 없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야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 5절과 6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요한에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보좌에 앉으신 것을 다윗은 오늘 7절 말씀에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된 것을 보좌에서 준비하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 바로 심판을 준비하신 것이에요. 심판을 준비하신 그 일이 마귀를 멸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이 다 그 심판 아래 놓여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계시록 20장 11절에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보좌, 흰 보좌 앞에 나아가니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땅과 하늘을 그 앞에서 간 곳이 없도록 다 무너뜨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불살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을 만큼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앉으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느냐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택할 것이냐.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의 것을 택해서 잘 먹을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또 잘 나갈 수도 있고 마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땅과 하늘이 불살라질 때 무너지게 될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백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 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주권과 그런 모든 통치들이 다 무릎 꿇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진 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 심판주 앞에 나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되어지고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8절에도 말하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십자가의 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져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심판받을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럴 때에는 모두가 백부자 심판 앞에 다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부활이 나오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사망의 부활. 모두가 다 부활하게 돼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냐, 사망의 부활을 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부활에 이를 건지를 본문 9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여 환난 때의 요새시다. 피할 요새다 이 말이에요. 피할 요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피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예수님한테 피한다니까 요새는 요새 안에 들어가야 요새가 되죠. 요새 밖에서는 요새가 될 수가 없어요. 산성은 산성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산성인 거예요. 그 바깥에 있을 땐 산성도 요새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 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다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늘 피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저는 이 말씀 좋아해요. 미가서 7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지금은 오뚜기가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오뚜기가 있었어요. 오뚜기 이렇게 쓰러트려도 밑에 자석이 있어서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 미가서 7장 8절을 저는 오뚜기 인생이라고 말해요. 미가서 7장 8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죄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는 마귀 앞에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대적이야 네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죠? 내가 혹 죄를 져도 혹 너한테 죄의 종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 피하니까.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 피하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엎드러졌지만 나는 예수님께 피하니까 나는 다시 일어날 거라. 7.8기는 뭐예요?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째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래요? 일흔에 일곱 번도 용서한다 그랬거든. 열심히 회개하면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라는 뜻은 돌이키는 거죠.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도 바꾸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정말 내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죄 짓진 않죠. 부지불식 간에 죄를 짓지만 또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10번, 9번, 8번, 7번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하는 말, 천성은 안 바뀌어. 그러면 그 말에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천성은 안 바뀌어. 그런데 하나님으로 받은 성품이 있고 죄악 가운데서 생긴 성품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품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생긴 성품은 죄의 영으로 말미암은 마귀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마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성품이 그대로 죄의 성품을 갖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뀔 것 같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죄인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시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첫 사람 아담 창조된 자로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자가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것은 내가 바뀌면서 변화되면서 이걸 아는 사람만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죄성 가운데 있을 때는 죄성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보혈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죄성은 드러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죄성은 다시 일어납니다.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라다. 내가 엎드러질 자로 다시 일어날 것이요. 나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그 의를 힘입으면 나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니까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내가 회개를 한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니 생명이 내 안에 역사를 하니 나는 기뻐 뛰는 자가 되는 거야.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제 56절의 말씀을 하게 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것이 57절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내 힘과 의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기고 나로 그렇게 이길 수 있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기고. 그래서 오늘 시편 9편의 말씀. 이제 이 이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10절로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누구를 아는 사람? 주를 아는 사람.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 주의 이름은 예수.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자. 찾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주를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는 자.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른 그 구원을 나아가서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는 자. 이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심판주가 그를 기억하신다. 누구를 기억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이름을 알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찾는 자 그리고 그를 찬송하며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 그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있지 아니하시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구원주를 찾고 찾는 자, 그런 자를 결코 그 부르짐을 잊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14절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주님의 구원이 내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구원을 전파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때에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사람들이 자기가 판 우물, 웅덩이. 웅덩이가 뭐예요? 내가 살고자, 내가 구원받고자 열심히 판 웅덩이.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그 웅덩이가 또 나오는데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 같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다가 믿게 된 사람. 안 믿을 때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구멍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절대로 물이 고이지 않은 웅덩이. 근데 예수를 믿다가도 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개와 같이, 돼지와 같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또 세상의 것을 가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웅덩이에 들어눕고 그 웅덩이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나 결국은 세상에서 얻어진 것 세상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겁니다. 1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이 모든 66권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 나왔죠. 로마서 15장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기의 행한 대로 다 그 모든 보응을 받게 되어지는데 악인들은 다 수월로 돌아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그리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그런 모든 이방 나라는 다 심판에 이르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어떤 자가 궁핍한 자, 18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니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계세요? 너는 항상 여호와로 인해서 굶주려 있는 자가 되어라 하는 거예요. 너는 항상 그 예수님의 생명에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였지. 무슨 젖? 순전하고 신령한 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 그 가난함과 그 궁핍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 여호와를 찾으니까, 늘 예수를 찾고 구하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궁핍한 자는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왜 천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아멘? 천한 자들을 택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을 택한 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29절 말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자는 없어요.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 오늘 20편 9편의 말씀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얻어진 은혜, 바로 의, 그리고 율법으로 송사하고 참수하는 것으로부터 변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근데 그 피는 속죄소에 뿌려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변호하고 계세요.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그분을 요새로 삼고 피하면 되는 거예요. 피하시고 그 안에 거하고 미가서 7장 8절처럼 넘어졌더라도 쓰러졌을지라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내게 빛이 되시는 걸 기억하시고 그분의 요새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늘 그분을 그리워하고 참호하고 가난한 어리가 신령하고 순전한 자를 사모하는 것 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굶주리고 주님 안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었지만 점점 믿음이 자라나지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오직 예수 한 번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일에 주님께 피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피하고 십자가 앞에 늘 나가서 그분으로 힘입는 그러한 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십자가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시편 9편의 말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기억된 바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새로 삼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 굶주리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진 자, 복을 받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서 가고 그것을 찾아 나아가나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피하고 예수님 안에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버린 돌과 같이 거치는 반석이 되어진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한 건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입술이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님을 주라 신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져서 늘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피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늘 가난한 심령 되게 하옵시고 굶주린 심령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여서 늘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